여기 커플티 입으신 두 분은 부부신가 보다. 그쵸? 이렇게 부부시고 왼쪽에는 따님이시고 가족들이 다들 건강하네. 아, 우리 딸 엄마 아빠가 커플티를 입고 다녀. 우리 딸내미 외동딸이야? 아, 외동딸이야? 우리 딸 하나예요? 아유, 우리 딸내미 너무 귀여워. 앞머리 자대고 잘랐어? 너 옷돌이 색깔 보니까 너랑 댕기면 밤에 교통사고는 안 나겠다, 그치? 근데 엄마 아빠가 막 벌써 아직도 커플티를 입고 다녀? 근데 혼자는 외롭지 않아? 그지? 동생 있었으면 좋겠지. 삼촌이 도와줄게. 나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보, 아이고 여보, 나 갑자기 똥꼬 힘이 빠져. 아이고 여보, 아이고, 아 여보, 아이고 미안해 여보. 야, 딸내미 버리고 사모님을 챙기시네 아버지. 아니 보통은 원래 따님부터 챙기시는데, 아이고 여보, 아주 이 손 놓치면 우리 아주 천쟁이야 오늘. 아이고 여보, 아이고, 아이고 우리 딸내미가 동생 필요하다. 아이고 우리 여보. 어, 거기 옆에 커플 이 사람이 손의 위치가 아주 적절한데 괜찮은데 이모 손끝이 내비게이션이야 아주 목적지가 정확하다. 야, 나 근데 여기 남자친구 아니 그 표정이 너무 진지하니까 웃기네. 야, 지금 눈빛도 진지하고 어머 옆에 부부보다 더해? 와, 나 이쁜 뒷모습은 뭐야? 어, 하네스의 가디건에 우리 깜짝 반바지. 아우, 나 이 여자 뭔데 이렇게 바지가 똥구에 꼈는데 섹시하냐? 아, 우리 파란 티랑 깜짝이색 아직도 안 갔어. 저기 여기 바닥 일어나서 여기 잠깐만 정리 좀 할게요.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얘 끝도 없어서 여기 좀 살짝 밟아줘, 로로. 아, 고마워. 남자를 데리고 와. 이게 완전 어장인데. 어우, 의상이 오늘 너무 섹시한데. 와, 나 진짜 처음이야. 놀이기구 이렇게 요염하게 타는 여자. 야, 옆에 남자 이걸 버티네. 야, 나였으면 온몸으로 잡아줬지. 야, 운동선수가 이 쓰레기네. 이 행위예술을 하는데. 어이, 오늘 오돌이가 오이 기고하는 거 봐. 오우, 섹시해. 어머, 어머, 오빠 나 오늘 한대요. 좀 잡아줘. 아, 진짜 복싱선수가 스포츠맨 정신이 없어. 어머, 이 손 놓치면 우리 오늘 끝이야. 오이, 그렇지, 복싱. 야, 이런 게 그냥 친구. 오늘부터 1일이야 이봐, 동생, 우리 복싱 동생, 이 여자 장난 아니야. 아주 괜찮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뻣뻣하냐, 얘? 엄마? 이 옷이 엎드려서 좀 웃기네, 그냥. 슈퍼맨, 빠빠, 오빠. 아, 나 지금 출동이야. 미스카, 지금 아니야. 야, 놀이 기구 되게 섹시하게 타네. 아이고, 친구예요? 둘이 동갑내기? 어, 오빠 동생? 아, 두 살 차이. 누나 동생. 아, 여배가 동생이구나. 연상연하구나. 우리 동생, 우리 동생이 나이가 어리겠네. 24? 아, 23? 22? 너가 24인가? 아, 그밖에 안 됐나? 23? 아, 그럼 남동생은 21이야? 22살, 아직 어려서. 형이 정말 진지하게, 형 눈빛을 봐. 정말 진지하게 해주는 얘기지만. 이 누나, 장난 아니야. 조심해. 심지어 월미도에 그런 얘기가 있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부처님 믿으면 극락 가고, 이 누나 믿으면 집에 못 가. 조심해. 아, 혹시 누나라고 불러요? 누나라고? 아, 반말 A지, 동생. 아, 근데 원래 나이가 어릴 때는 무조건 연상 만나야 돼. 그래, 편해. 이 동갑내기 만나봐요. 싸우기밖에 더 해요. 아니, 연하로 무슨 뭐 고삐리 만날래? 20살 만날래? 누나 괜찮잖아. 얼굴도 이쁘고. 그 일단 놀이기구를 굉장히 섹시하게 타잖아. 오늘 동생이랑 데이트 온다고 시스루까지 입었어. 어우, 저 요염한 점프. 어이, 동생! 이제 멋있게 얘기해! 누나, 오늘까지만 누나라 부를게요. 어머, 어머 동생, 누나 똥꼬 힘이 빠져. 누나, 야, 이런 게 그냥 누나 동생 장난하나. 결혼해, 둘이, 아기지? 어? 결혼하라고. 아, 나 여기 뭔데 이렇게 남자끼리 다정하게 앉았어요. 우리 줄무티 입은 영아랑 옆에 그 어? 명품 모자 홍아. 아니, 남자 둘이 뭐 이렇게 가까이 앉아서 겨드랑이 냄새 나게. 아, 나 이쪽에 다들 등치들이 커서 이 바닥에 밀리는구나. 아, 나 이 파란티 아가씨 아까도 탔는데, 그죠? 아유, 몸매도 날씬하고. 야, 단발머리인데 이 머리도 잘 어울리고. 아유, 옷도 오늘 이쁘게 입고. 아니, 얼굴도 이쁜데. 아, 이 단점이 애가 잘 걷지를 못해요. 어? 어쭈? 야, 왜? 저 우리 직원이세요? 저? 어, 이게 뭐야? 야, 점프뛰게. 어, 여기 취직을 하지? 아니, 왜 돈 주고 다? 아니, 취직으로. 야, 되게 잘 타네.
나 조만간 버블링 가겠다, 그치? 자, 밑에 타실 분들, 이용하실 분들, 운전하실 쪽 오른쪽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한 바퀴 더 가고,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합니다. 자, 시원하게 파도 타기. 야호! 야, 누나, 왜 물구나무로 서? 야, 동생, 누나, 가로 붙는. 어우, 세상에, 어디, 저, 그 딱딱한 손잡이에 누웠지? 에라디야, 오시는구나, 오시는구나. 에라디야, 잡기야, 물어봐라. 멋이 죽었니? 에라디야. 진짜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무리 우리 바란티가 놀이기구를 재밌게 타도, 나 우리 깜장색이 더 좋아. 얼굴 빨개지니까 얼굴이 김치만두 같아. 한 손으로 얼굴에 반탄 그려줘, 세상에. 귀여워. 옷도리가 짧으니까 바지를 점점 당겨. 위아래 시꺼멓게 입었더니, 약간 내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닮았어, 우리 깜장색. 내가 진짜 좋아하는 귀여운 캐릭터 있거든. 펭수 알아, 펭수? 펭하? 째려보지 마. 얘 뭐 발차기하고 자빠졌냐? 이 바지 너무 꽉 끼는 거 아니냐, 파란티 바지. 아, 엉덩이. 아, 치명적이야. 아우, 자,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합니다, 유시. 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 정리하러 가죠. 자, 짧은 만남 아쉬운 이별이에요. 야, 누나가 다리 굴리고 누우니까, 야, 이 각선미가 아니라 근육이. 요즘 하체 운동하나 봐. 프로틴 먹나? 야, 내 동생 괜찮다. 매너들 적고 저 잡아주는 거 봐. 누나, 누나 왜 이래? 누나, 이 팔뚝에 잡히는 거 뭐야? 삼두근이야? 어머, 동생. 누나, 요즘 등 근육 좋잖아. 야, 이제 둘이 진짜 사귀었으면 좋겠다. 어머, 동생. 누나, 이번에 내려. 누나, 미안해. 나도 이제 힘들어. 누나, 적당히 해. 잘 가, 누나. 어머, 너 이 손 놓치면 우리 오늘 끝이야. 누나, 진짜지? 잘 가, 누나. 야, 복싱 선수 힘 졸라 센데. 누나. 적응이 포기했어. 아, 근데 동생 짧은 머리인데 되게 잘 어울린다. 두상이 이뻐져. 아, 또 어디서 이런 동생을 데리고 왔을까. 자, 요즘에 우리 깜장색 귀염둥이랑 우리 파란색 봉상 대첩도 쓰고 있어. 아, 이거 핸드폰도 갑자기 왜 꺼냈어? 아, 나 그렇게 쉽게 내가 번호 주는 그런 남자라고 생각해. 4712 48. 귀여워. 우리 깜장색이 제 귀여워. 우리 펭수. 때려보지 마. 너무 치명적이야. 너 결혼해. 귀여워. 자, 역시 우리 여학생들도 다들 아시고, 아가씨들인가? 요즘 얼굴 보면 나이대를 모르겠어. 야, 나 그 묵묵하게 옆에 노란 남방, 우리 겨자소스 남방의 노란 머리. 야, 이 친구가 진짜 매너 끝내주네. 야, 이 아주, 이거 손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로 그냥 경찰서 신고야, 너. 어디 애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야. 불 꺼줄게, 만들어. 불 꺼도 보이네. 야, 옆에 딸내미, 너 옷돌이 진짜 형광색이야. 야, 딸. 나 귀여워 죽겠어, 얘. 이 옷돌이가 진짜 형광색이야. 엄마, 아빠가 너를 진짜 사랑하나 보다. 밤에 다녀도 걱정이 없다, 그지? 나 여기 노란 머리랑 옆에 서 있는 아가씨도 커플인가? 커플이에요? 커플? 야, 남자친구 되게 잘생겼는데 여자가 돈이 많은가? 혹시 여자친구한테 뭔가 협박을 받고 있다면 당근을 보여주세요. 아닌가? 자, 역시 우리 총각들도 다들 수고들 했고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합니다. 날씨 후덥지근한데 해는 넘어가는데도 후덥지근하죠? 그 눈빛 뭔데? 나 내 뒷방 타자. 같이 타시고 크라고 했네. 일로와. 야, 가게에서 보니까 되게 부담된다. 야,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또 반가운데 우리 인사 좀 해요. 언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머리카락만 넘어가고 머리가 추노꾼이 됐는데. 야, 이 앞에서 보니까 되게 웃기게 생겼네요, 이 여자. 덩들어. 우리 동생 당황했다. 자, 마지막 여기까지 원합니다. 내려갈 때 반대쪽이에요. 안녕히 들어가세요.